평범해 보이는 문 뒤에 놀라운 반전 공간이 있다는데요. 오, 어? 이게 뭐예요? 안방 화장실을 건식으로 개조, 변기와 책장이 함께 놓인 독특한 공간이 되었죠. 제가 애초에 이제 집을 꾸밀 때 예. 아이들 방도 있고 예. 이제 안방은 이제 어차피 와이프가 그렇죠, 있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저만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네네네. 이 방을 이제 디자이너 분께서 제 방으로 꾸며주시겠다고 해서 아. 사실 이제 변기를 드러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식구가 넷이잖아요. 변기는 필요하죠.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가 낫겠더라고요. 그렇죠.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남편 생각이 저도 났어요. 근데 그렇다고 남편 방에 변기를 두시는 건 어때요? 그러니까 사실 남편 방이라기 남편분의 네. 방이라기보다는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뭔가 조금이라도 선반이라든지 네. 아니면 거울이나 이런 분위기라도 내드리고 싶었던 거죠. 아 그런 것 같아요. 보면 네. 선반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파이프 그렇죠. 흑관 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인하고 뭔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남자 기가 눌려 있는데 이 공간에선 살고 싶다 이런 어떤 견디려는 남성의 양기가 느껴지는 네. 근데 이미 아내분이 점령을 하셨네요. 아내분의 옷이 있고 아내분의 화장품이 있고 점령을 하셨는데요 이미 아내분이 네 조금씩 먹어들어가고 있습니다.